갓세대 들어오려면 여러분 아가새가 돼야 되죠. 예. 네. 아가새가 돼야지 저희 갓세븐 대학교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수업 뭐 있냐면 밴댄 괴롭히기. 괴롭히기. 유규미한테 괴롭힘 당하기. 그리고 진영이 형 삼행시 받아주는 거. 잭슨 보면서 웃음 참기. 웃음 참기. 이런 수업 등등이 있습니다. 아니면 네 그런 거 있어요. 하늘 나르기. 하늘 나르기. 야구도 있고. 맞아요. 정신 나가기. 이런 수업 있어요. 저희는 갓세대에서 졸업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저희처럼 되고 싶으면 갓세대 들어오세요. 그런 신나. 너는 한국 와서 제일 처음 배운 한글이 뭐야? 방송 못 나갈 텐데. 오늘 뭐 했어요? 가족들 하고 한강에 땡땡을 갔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치맥. 치맥이겠죠. 이 그림은 치맥 아니야? 부모님이 치맥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속담 문제 내볼게. 알고. 자, 자라 보고 놀란 것은 땡땡땡 보고 놀란다. 25. 자라 뭐야? 브랜드야? 아니 자라 거북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 있어. 걔를 자라라고 불러. 이거 뭐 할게 이거. 파스. 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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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 손상. 정말 큰 손상. 손상? 오케이! 하지 마! 나 귤 먹고 싶다. 귤 말고 귤. 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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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병. 고라병. 고혈압. 죄송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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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나가요. 미 죄송합니다. 웃지마 웃기지마 웃지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혈액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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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상. 손상. 형님 모십니다. 아... 일어서 일어나.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번역해 주시는 분 귀 그 막았어. 봤어. 자, 자 50만 명.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5월 21일 6시, 5월 22일 4시에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홈커밍 팬미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시간 맞춰서 꼭 친구분들 뭐 가족분들이랑 많이 놀러와 주시고 저희 7명이서 오랜만에 무대하는 모습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렛츠 고! 렛츠 고! 장발, 염색부터 반목금까지 다양한 헤어스타일에 도전을 해온 우리 제이비 형.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오늘도 심지어 새로운 머리를. 맞아요. 네. 네.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 마음에 들었고 다음에는 완전 약간 숏컷? 숏컷? 해보지 않을까? 얼만큼요? 반삭 정도? 사실 저는 반삭발을 편해서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반삭발을 편해서 좋아하거든요. 그쵸, 역시 잘생긴 사람을 뭐 해도 돼요. 아,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솔직히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저 막히는 거 이해한 건데 방금. 아 예. 네. 그리고 뱀뱀 씨가 이거를 꼭 질문해 달라고 그랬는데. 뱀뱀이요? 네. 네. 뭔데요? 민니 씨와 뽀뽀 어떠셨냐고. 이거 물어보면 100% 당황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 전 당황하지 않습니다. 살짝 얼굴이 빨개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귀. 아니, 그냥 이게 비즈니스로 이제 하는 거지. 아, 뭐 네.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초반에 진짜 미안하다 이러고. 아,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니, 혹시 그냥 이거 진짜 레알 상이네 이거. 마크요. 아, 또 마크라 그러면 잭슨 삐지는데. 아, 잭슨 할게요. 오늘은 그걸로 저희가 스테이크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엄마 몰래 만들었는데 왜 엄마는 잘 때 김밥만 What the fuck? 그럴 여기 여기 온 거. 서로 시민 선두로 했는데 마피아 그거 시민 죽일 수도 있어.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꼭 시민이야 코. 최후 발언권 줄게. 최후 발언권. 어? 다시 발언권 해줄게. 방금 했던 말 다시 한 번 더 해. 시민이라고 하면 진짜 시민이야? 진짜 시민이야? 하루아침에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아, 시민이었어! 시민이었다고. 자, 굉장히 서사가 담겨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멤버들 참여도도 꽤 높고요. 갓세븐이 또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컨셉의 앨범이라 꽤 기대가 크고 많은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스폰가? 퍼포먼스를 여러 개 준비했어요. 뭐 항상 제가 또 스포를 좀 많이 했어서 절 말릴 수 없어요, 저희 팀은. 절 말릴 수 없어요, 저희 팀은. 저와 잭슨과 유겸이가 함께 참여한 안무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뭘 또 준비했을지 굉장히 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계실 텐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무튼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읽고 절 말릴 수 없어요, 저희 팀. 이 댓글이 제 마지막 댓글. 절 말릴 수 없어요. 불러갈 수도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영재 첫 번째 팬미팅이라서 이렇게 맞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뱀뱀 선글라스가 왜? 그 혼자 혹시 아니 시상식 왔나?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오늘 뱀뱀 팬미팅이라고 얘기하고 왔거든요. 아니 진짜 아니 나는 내가 제가 솔직히 저기 뒤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뱀이 시상식 하다 왔나? 아니요 아니 아니 근데 아 우리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앨범이 이제 나왔어.